하얀 낚시 조끼에 빨간 옷을 입은 어부가 24살 용의자 김우라 유지목을 팔로 감아 제압합니다. 그 사이 경호원과 경찰들이 뛰어들어 김우라를 바닥에 눕혀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그때 쿵 하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미나 갸갸 유대는데 확실히 기고해놨는데도 근데 사가떼 사가떼 とか 유단데 その 아도 ぐらいかな 뻔 유단. 참사를 미연에 막아준 어부들에게 기시다 총리는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漁業組合の方々ですとか、あるいは容疑者確保にご協力いただいた方に対し、直接お礼の電話を入れ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김우라 거주지 주민을 대피시키고 밤샘 조사를 벌인 경찰은 자택에서 약 10개 상자를 걷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범행 현장에서는 김우라의 배낭에서 폭발물과 같은 은색 통 두 개와 칼,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습니다. 김우라에게는 위력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가운데 살인 미수 혐의 추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9개월 사이에 전현직 총리가 유세 도중 테러에 노출되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베 시쇼의 때도 そうですけど 本当に またこんなことが起きちゃったかと思って びっくりしました。 인파가 몰린 곳에서 경호 인력이 한 남성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통제하려는 찰나 커다란 폭발음이 들립니다. 폭발물이 터진 곳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일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이 붙잡힌 남성을 제압한 채로 끌고 연행합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연설한다는 소식에 수백여 명의 시민이 몰렸던 상황에서 폭발,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한 목격자는 붙잡힌 남성이 20에서 30cm의 은색 파이프 모양의 물체를 던지고 나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즉각 다른 장소로 피신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효고현 출신의 24살 김우라 류지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현장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은색 파이프 모양의 물체 두 개를 압수했는데 하나는 현장에서 폭발했고 나머지 하나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돼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는 김우라 류지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테러 시도에 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듯 이후 장소를 옮겨 20분간 거리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아베 전 총리 피격도 선거 유세 도중에 일어났고 이번 사건과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 피습대와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도 선거 유세장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방문한 일본 와카야마현에선 다음 주 주말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이 선거를 지원하는 유세 연설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 피습 사건 이후로 일본은 요인 경호 체계를 강화했지만 선거 유세장은 야외이기도 하고 시민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자리다 보니 테러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 테러 용의자가 젊은 남성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전직 자위대원인 40대 남성 야마가미 데스야였고 이번 폭발 사건의 용의자는 효고현 출신의 24살 김우라 류지로 확인됐습니다. 예, 장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때는 총격이었고 테러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산탄총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이번 폭발 사건에 사용된 건 은색 쇠파이프 모양의 물체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청중 틈에서 20cm에서 30cm 길이의 쇠파이프 같은 게 날아와서 기시다 총리와 1m 거리 정도 되는 곳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용의자가 던진 물체에서 오렌지색 섬광이 번쩍이더니 약 50초 정도 뒤에 폭발음이 나면서 흰 연기가 솟아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지고 주변이 크게 술렁이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물체가 폭발하기 전에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 현장을 피했기 때문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남성이 왜 그랬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일본 경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네, 폭발물을 던진 남성은 근처에 있던 50대 어부와 경호원들에게 바로 제압됐는데요.
용의자를 제압한 50대 어부는 남성이 처음에 무언가를 던지고 배낭에서 또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다며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여서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효고현에 거주하는 24세 남성 기무라 유지를 위력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중 틈에서 총리 쪽으로 은색 물체를 던졌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걸로는 보이는데요. 수백 명은 됐던 청중 중에 부상자도 확인되지 않아서 폭발물이 불발한 건지 단순히 위험용이었던 건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남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 같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